수품. 안녕하세요. 품구경조합원의 남유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분 독해 하면서 이제 분사 파트, 분사 개념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분사라고 하면은 그 종류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ing하고 그 다음에 pp. 우리가 이거를 위에는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밑에는 과거 분사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를 알기는 알 텐데 보통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이거를 뭘로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ing 하면 바로 나오는 게 현재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pp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수동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영어를 배우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런 ing하고 pp가요 꼭 현재 진행이나 꼭 수동하고만 붙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이나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를 필요로 합니까? 이렇게 ing만 띄우면 되는 게 아니라 또는 pp만 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들어가죠. 앞에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비동사가 없어요. 그냥 비동사 이런 거 없이요 그냥 ing만 띡 나와 있고 또는 pp만 이렇게 띡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아이들이 평소에 현재 진행 그리고 수동태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현재 진행으로 해석해버리고 또는 수동태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그렇게 현재 진행이나 또는 수동태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분사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사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번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전체 문장의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가 원래 형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형용사절 접속사가 어떻게 된다? 생략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생략되어가지고 남은 것, 나머지 남은 것으로 만들어진 준동사가 바로 분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원래 형용사절 접속사 형태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형용사기 때문에 자기가 꾸며줘야 될, 자기가 꾸며줘야 될 명사가 자기 앞에 있죠. 자, 명사 뒤에요. 이 명사 뒤에 형용사절 접속사 뭐 후라든가 또는 which라든가 또는 that이 오죠. 그러면은 이 뒤에요. 이 뒤에 무슨 동사가 또 있느냐? 비동사가 있어요. 자, 이 비동사 뒤에는 또 뭐가 있느냐? ing 또는 pp가 있습니다. 왜 있냐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비동사에서 ing로 가면은요 현재 진행이 되겠죠. 또는 비동사에서 pp로 가면은 이거는 수동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문장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형용사절 접속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요 통째로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이 뒤에 남아있는 ing랑 pp는 뭐가 되느냐? 바로 얘네들이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원래 얘네가 전체가 형용사절이었잖아요. 형용사 접속사랑 이 뒤에 형용사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얘네가 생략되어 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꾸며야 될 명사는 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꾸며야 될 명사는 앞에 있고요. 여기 남은 ing와 pp가 여전히 여기 남았지만은 여기 남은 상태로 똑같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얘네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분사라고 부른다. 그럼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냥 동사가 이 명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이 명사 옆에는 그런데 영혼의 단짝 친구 누가 있습니까? 자,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명사, 너무 사랑하는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 옆에는 영혼의 단짝 친구 누구 있어요? 형용사 있죠. 그래서요 이 명사 옆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 동사가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치 형용사처럼 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옷을 입느냐?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첫 번째는 ing 옷이고요. 그 다음에는 pp 옷이죠. 이 두 가지 옷 중에 하나를 입고 무슨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형용사 역할을 자기가 대신해가지고 명사 옆에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ing 옷과 pp 옷의 차이가 뭐냐? 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이 뒤에 배우게 되면은
두 개의 차이점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ing하고 pp 할 때 pp는 뭔가 약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개념이 있죠. 무슨 개념? 수동의 개념이죠. 수동의 개념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러면 수동의 반대는 뭡니까? 수동의 반대는 바로 능동이에요. 그래서 능동은 ing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특성 보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사는요, 형용사 취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각 명사, 왜 명사냐? 형용사 역할이 뭡니까? 분사 뭐만큼이에요? 명사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형용사도요, 명사의 앞이나 명사의 뒤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각 명사 앞이나 또는 뒤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형성 과정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형용사들 접속사가 있고 그 뒤에 형용사절도 있는데 거기서 형용사들 접속사 형접이 생략이 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일단은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장 people, 사람들, who라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그게 누구냐면, 이라고 부르는 형용사들 접속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 climbing 하고, 어떤 형태도 있느냐면요. 여기 뒤에 비동사 더하기 ing. 우리 이거 익숙하죠, 뭐예요? 비동사 더하기 ing는 현재 진행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비동사 있는 것도 한번 체크할게요. 자,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은 is climbing 오르고 있는 The mountain, 그 산을 are, 그 사람들은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이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most opinion, 대부분의 의견, which, 아, 여기 보니까 위에 누구였는데 여기는 which라고 형용사절 접속사 나와있네요. 그게 뭐냐면은 was made라고, 아, 여기 보니까요. 이 뒤에 비동사 더하기 made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과거 아니고요. PP 형태죠. 아, 그러면은 여기도 비동사 일단 쓰였고요. 비동사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는 비동사 더하기 ing 해가지고 현재 진행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비동사 더하기 PP는 무슨 형태입니까? 바로 수동태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 진행이고 여기는 수동태. 약간 다르기는 한데 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형용사들 접속사 뒤에 비동사 들어가 있는 거는 공통적이네요. 그거 한번 체크하고 할게요. 자, was made, 만들어진 at the meeting, 그 미팅에서 were not very useful. 뭐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접속사하고 비동사가 있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져가지고 생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있는데 여기 앞에 people이라는 우리가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 그대로 있죠? people, 우리가 이게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였고요. 그 뒤에 뭐 있었어요? 형용사절 접속사가 왔었고 이제 그 뒤로 형용사절이 쭉 왔었는데 이 형용사절 접속사 후 뒤에 뭐가 있었느냐? is라는 비동사 있었죠. 왜냐?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요. 일단은 형용사절 접속사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뒤에 있었던 비동사도요.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 두 개가 날아가 버리면은요. 원래 우리가 꾸며주고자 하던 이 people 뒤에 뭐만 딸랑 남아버려요? 바로 climbing 딸랑 남아버리죠. 그래서 그 뒤에는 그냥 그대로 쭉 오게 되는데 얘가 역할이 바뀝니까? 원래 여기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었고 무슨 역할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 문장 전체가 뭐하고 있었냐면은 이 people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가 비록 생략이 되긴 했지만은 이 climbing 얘는 여전히 오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누구를 꾸며주게 돼요? 여전히 자기 앞에 오는 peopl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 앞에 뭐가 있습니까? most opinion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 있었죠.
그런데요, 이 뒤에 뭐 있었어요? which라는 형용사절 접수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was made라는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비동사 있었죠. 물론 여기 위에는요, he is Klein이라는 형태는 형제 진행형의 형태였고, 여기 나오는 was made라는 형태는 be-PP의 형태로 수동태의 형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둘다 공통적으로 비동사는 있잖아요. 이 형용사절 접수사 뒤에. 그래서 얘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얘도 형격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was라고 뒤에 붙어있던 비동사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만 남느냐? made만 남았네요. 아, 얘네 둘이요. 이 뒤에, 마찬가지로 얘도요. 명사 뒤에 PP 형태 따로 남았어요. 여기에는요. ing라는 현재 분사 형태가 따로 남았었고, 이 명사 뒤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뒤에 PP라는 형태가 딸랑 남았네요.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얘네를 분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한번 살펴봤는데, 종류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볼게요. 분사의 종류는 뭐 사실 아까 전에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종류 첫 번째, 현재 분사죠.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느냐? ing라고 알고 있는 거죠. 현재 분사. ing.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ing, 그러니까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과거 분사와 반대로, 과거 분사 먼저 하는 게좀더 쉽겠네요. 과거 분사 PP. 이거 PP라는 개념이요. 아까 전에 뭐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동의 개념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수동태에도 PP 쓰이잖아요. 그래서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쓰인다? 과거분사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뭐뭐 하는은 우리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하는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는 거, 그러니까 당하는 거, 수동의 같은 경우에는 하는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 됩니까? 뭐뭐 되는이라고 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능동의 해석에서 수동으로 바꾸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국어적인 능력이기도 한데, 그래서 약간 그걸 어려워하는데, 그냥 웬만한 뭐뭐 되는 정도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현재 분사는 뭐냐? 아까 전에 PP가 수동이었으면은요, ing는 뭔가 느낌상 뭐겠어요? 바로 능동이겠죠. 자, 능동의 경우에는 현재 분사, 그러니까 ing를 쓴다. 얘는 해석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수동 같은 경우에는 받는 거니까 뭐가 되는 썼었는데, 능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주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가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현재 분사, 그러니까 ing 형태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문이 두개 있네요. 예문이 두개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쓰였냐? ing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쓰여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people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living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요, 이 뒤에 living이라고 나오면은 애들이 가끔씩 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마치 동사처럼 해석을 띡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일단은 이 ing 형태가요, 주어 뒤에 동사로 띡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못 나오죠. 만약에 동사로 나오고 싶다면 현재형, 그쵸? 원형으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뒤에 뭐 ed랑 붙여가지고 과거 시제로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이렇게 living이라고 ing가 띡 동사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니면 앞에 비동사라고 있던가. 그러면은, 아, 얘는 동사는 아니구나,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뭐냐? 보시면은 people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품사뭐예요? 품사. 명사죠. 자,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사 앞이나 또는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게 바로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보면요, 이 명사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ing라는 거 동사로 띄울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ing 형태가 붙어 있다는 거, 얘가 마치 형용사처럼 얘를 꾸미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요, 그냥 원형이 live는 무슨 뜻이에요? 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 동사에서 뭐가 됩니까? 동사에서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people, 사람들, living 하면은 살다가 아니라 사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living, 사는 어디 사느냐? In urban area. 그 도시 지역에, 아, 도시란다.
아 도시 아 도시 지역 맞죠? 갑자기 urban이랑 country랑 헷갈렸어. Sorry. 그래서 in urban area라면은 도시 지역에 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넌너 모른대요. 뭘 모르냐? The happiness, 행복함을 모른대요. A country life, 그러니까 시골 생활의 행복함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물론 뭐 시골 생활도 시골 생활만의 행복함이 있겠죠.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도시가 좋아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뭐 크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자, 앞에 living 있네요. 자, living people in urban area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요, living이 앞에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 뭘로 생각하기가 쉽냐면요, 그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라고 마치 동명사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거는요, living people in urban area라고 만약에 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사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 이게 의미가요. 이걸 뭐 목적으로 가지거나 뭐 그런다. 목적으로 가지거나 그런다. 아니죠. 리그는 그냥 살다라는 그냥 자동사잖아요. 그럼 자동사가 어떻게 people이랑 뭐 목적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아 이거 비록 맨 앞에 나오는 ing이긴 하지만은 동명사는 아니구나. 이제 주어 동명사는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people이라는 명사 있네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분사라는 게이 명사 뒤에 올 수도 있지만요, 앞에 올 수도 있어요. 형용사라는 게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뒤에 따라 나오는 경우였는데, 두 번째 경우는 앞에 뭐가 있는 경우예요? 앞에 분사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뭐 해석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랑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living people, 사는 사람들, 어디 사는 사람들? 뭐 in urban area, 여기 뒤에는 쭉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현재 분사 능동의 형태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시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분사, 그러니까 수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the money, 돈이죠. 아, 돈이라는 명사 안에 있네요. 이 돈이라는 명사 딱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spent라는, 우리가 뭐 원래는 spend라는 거죠. 소비하다라는 동사의, 아 이거 보니까 과거형인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스펜트도요, 어쨌든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스펜트도 과거형, 그다음에 스펜트가 PP형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과거형하고 PP가 똑같은데, 애들이 뭐 소비했다, 뭐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빠르게 뒤에 보시면요, 여기 아 is라는 동사가 있네요. 자, 여기 주어로 쳤을 때 동사가 하나, 그다음에 동사가 둘, 이게 가능한 형태인가요? 이거? 불가능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딱 따로 봤을 때, 아, 여기 동사가 뒤에 하나 더 있네. 그러면은 이거 동사가 아니겠죠, 그쵸? 자, 스펜트. 동사가 아니면 뭐 있어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PP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아, 이 명사 뒤에 뭐가 왔어요? PP라는 과거 분사가 와가지고 무슨 역할을 수행합니까? 마찬가지로 꾸며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형용사처럼. 그러면은 spend가 원래 소비하다라는 동사인데, 얘가 수동으로 쓰이면은 소비하다에서 뭘로 바뀌어요? 자, 그 돈은 소비하는이 아니라 소비되는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money, 그돈 뭐냐, spent, 소비된 on today, 오늘 is, 그것은 too much,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볼게요. 두 번째 경우도요,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 따른, 자리가 변한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명사 뒤에 PP가 붙어 있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 한번 봅시다. 자, the spent money라고. 아, spent가 이번에는 누구 앞에 나와 있어요? money 앞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일단은 동사문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동사문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형용사로 쓰이는 걸알수 있느냐? 여기 앞에 뭐 있어요? the라는 반사 있네요. 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나 언 같은 부정관사나 또는 이런 너 같은, 너나 니 같은 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 그러니까 한정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정사가 나왔을 때요, 직관적으로 이 뒤에 무슨 품사가 있는 걸알수 있다고 했어요, 직관적으로. 명사 있다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이런 관사 뒤에는 명사가 올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알수 있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한정사하고 명사 사이에요. 뭔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뭔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더올수 있지만요, 쌤이 일단은 간단하게 두 개만 한번 써봤거든요. 예, 두 개만 한번 봤는데, 그러면요, 일단은 이 사이 오는 놈들을 꾸며주기 위해 오는 놈들은 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자리랑 명사 앞에 또는 명사 앞에, 그러니까 명사 바로 앞에 자리는 아닌 거죠. 이 자리랑요, 들어갈 수 있는 품사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자, 일단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자리, 명사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자리. 이 자리에는요, 품사 뭐 들어가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꾸며주기 위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꾸며주기 위해서 오는데, 명사 바로 앞에 온다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를 꾸미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앞에, 여기 뒤에 오는 명사 꾸미는 거잖아요. 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뿐이잖아요. 품사 뭐뿐입니까? 형용사뿐이죠. 형용사.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앞에 자리는요? 이 앞에 자리는요, 뭐가 올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명사 바로 앞에 자리는 무조건 형용사가 올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형용사가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는요, 약간 선택의 폭이 그래도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기 바로 뒤에 오는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얘를 꾸밀 수도 있고, 또는 얘를 꾸밀 수도 있다는 거는 두 가지 품사가 가능하겠죠. 어떤 품사예요? 일단은 똑같이 명사를 꾸밀 수도 있으니까 형용사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경우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형용사를 꾸미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뭐도올수 있어요?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뭐예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다 꾸미는 건 뭐예요? 부사죠. 자,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형용사 또는 부사 올수 있고, 여기 명사 바로 앞에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형용사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왜 말씀드렸느냐? 자, 보세요. 여기 한정사 있네요. 관사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그쵸. 명사가 있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이 자리는요, 무슨 자리예요? 반드시 무슨 자리여야 된다? 반드시? 형용사 자리여야 되죠. 그러면요, 이거 형용사 바로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스펜트가 형용사로 쓰였고, 그리고 이 형태가 ing 형태가 아니라 pp 형태이기 때문에 능동 수동이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수동이죠. 그래서 the spent money, 그 쓰여진 돈은 on today, 오늘 is, 그것은 too much, 너무 많다라는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네요, 그죠? 그냥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 정도 자리 차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사를 파악하는 팁을 한번 볼 건데요. 왜이 팁을 배워야 되느냐? 많은 아이들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뭐랑 헷갈리느냐? 현재 진행하고 수동태하고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 파악하는 팁을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시작할 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요, ing 형태라면요, pp로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뭐 생각합니까? 뭐부터 생각해요? 아, 이거 현재 진행이네? 그 다음에 pp하면은 수동태네? 하고 바로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그것들은 조건이 있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비동사에서 ing로 가면은 이거는 현재 진행일 것이고요. 비동사에서 pp로 가면은 이것은 수동태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비동사가 없는 경우에, 이런 비동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치 현재 진행이나 수동태처럼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뭐다? 비동사가 앞에 없는, 그러니까 비동사가 앞에 없이 ing pp가 동사인 경우는 뭐다? 절대 없다. 아까 전에 비동사 더하기 ing 현재 진행으로 쓰였을 때는 동사인 경우죠. 또는 비동사 더하기 pp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동사인 경우인데,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비동사 없어요. 비동사 없이 현재 분사 ing만 띄겠고요. 또는 과거 분사 pp만 띄겠어요. 그런 게 동사인 경우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동사가 없이요, 앞에 비동사가 없네요, ing만 딱 있는 경우 뭔가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동명사. 우리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뭐에서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분사를?
동사에서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굳이 앞에 비동사를 가지지 않고 정말 그냥 ing만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명사이거나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거 현재분사의 경우. 현재분사는 무슨 품사로 치면 무슨 역할? 품사로 치면 형용사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없는데 뭐가 딸랑 있어요? pp 딸랑 있네요. 이 경우에 자, 뭔가? 과거분사다. 이거는 과거분사밖에 없죠. 그런데 가끔씩 pp 형태랑 과거분사 형태랑 과거시제 형태랑 똑같은 동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 뒤에 하도록 할게요. 자, ing 구분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있는데 딱 봐도 비슷한 문장이죠. 아까 전에 봤던 문장에서 조금씩 변형한 문장인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요, 첫 번째 한번 보면요, 여기는 living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living. 아, 둘 다 living, living 해가지고요, live를 ing 형태로 쓴 게 있네요. 그런데 이 ing가, 이 현재 문장 아니지? 이 ing가요, 그래서 뭘로 쓰인 건지,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쓰인 건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따로 적어놓은 거겠죠. 자,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 기능을 당연히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구분하는 팁이 뭐라고 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없으면은? 비동사가 있으면 뭐예요? 이 ing 앞에요. 이 ing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뭐예요? 비동사가 있으면은? 현재 진행이고요. 비동사가 없으면은 뭐예요? 비동사가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죠. 뭐냐? 하나는 첫 번째 경우는 동명사든가, 두 번째 경우는 현재 분사든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 여기 비동사 있으면요. 비동사도 앞에 ing 뭐예요? 너무 쉽죠? 이거 누가 봐도 빼가? 현재 진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eople is living 하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In urban area, 그 도시 지역에. 저도 이 뒤에는 굳이 해석을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로 쓰였다? 비동사 있는 거 보니까, 비동사 뒤에 ing 있는 거 보니까 이 ing가, 그러니까 living이 동사로서 쓰였고 현재 진행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living이 있는데 얘는요, 여기 비동사 있어요, 없어요? 아, 비동사가 없이요. 딸랑 ing 혼자 나왔네요. 그러면은 얘가 혹시 얘가 동명사인가라고 한다면 동명사 아닌 이유 뭐예요? 동명사는요, 무슨 역할을 수행합니까? 분사로 치면은요, 당연히 명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동명사라는 의심을 가지고 싶었다면, 갖고 싶었다면은 people이 앞에 오지 않겠죠, 그죠? people보다 더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주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people이라고 이미 주어 자리를 꿰차고 있잖아요. 다른 명사가 이미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동명사가 아닐 거예요. 자, 명사 있고, 그러면은 명사 뒤에 ing, 명사 뒤에 ing, 이거 뭐예요? 명사 뒤에 ing가 pp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분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쓰였구나. 그러니까 품사로 치면 무슨 역할을 수행한다? 형용사 역할을 수행한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people,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전에 해석했던 거랑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은 living, 사는 in urban area, 도시 지역에 어디로 말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pp 구분하는 방법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장이 있네요. 비슷한 문장이. 하지만 뭐가 다르느냐. 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요, 스펠트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 스펠트 있네요. 자, 그러면은 둘 다 이렇게 스펠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pp가요, 그래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동사로 쓰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팁 생각하면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봅시다. 앞에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살펴요. 비동사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비동사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비동사 있어요, 없어요? 비동사 없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비동사 더하기 pp 무슨 형태예요? 비동사 더하기 pp 익숙하죠? 수동태 형태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be 없이 그냥 spent만 나와 있으면 수동태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쓰였을 수가 있을까요? 과거형, 만약에 과거형하고 pp 형태가 똑같다면은, 그렇다면 과거형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pp 형태하고 과거형하고 다르다면은, 이거는 딱 봤을 때 바로 무슨 분사인 줄 알 수 있어요? 과거분사인 줄 알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보면은요, the money, 그 돈은 is spent 하면 쓰인다 라는 뜻이죠, 그쵸? 쓰다가
동사가 아니라 쓰인다. Today, 오늘, 뭐랄랄라 이런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the money, 그 돈, 그게 뭐냐면은 spend 하고 쓰이는 꾸며줘야 되죠. 그쵸? 쓰이는 on today, 오늘, is, 그것은 too much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면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재분사 같은 경우에, ing 같은 경우에 비동사가 없으면, 비동사가 있으면은 이제 바로 동사로 쓰였구나 할 수가 있는데, 비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현재분사거나, 현재분사 ing거나, 또는 동명사 ing인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현재분사 한번 볼게요. 현재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품사로 치면 무슨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동사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 역할이 뭡니까?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꾸며줄 명사가 어디에, 어디 또는 어디에 있어요? 앞이나 그런 아니에요. 앞이나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 이거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형용사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해석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하다라는 동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는 뭐냐? 동명사는요 또 뭐에서 뭐가 된 거예요? 품사가,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 얘는 무슨 역할을 또 수행하느냐? 그냥 그 자체가 명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동명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갑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어느 자리? 한마디로 쓰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속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현재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품사적인 차이로 구분을 지으시면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두 개의 문장이 있네요. 자, 보면은 공통적으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living이랑요. 아, 여기도 뭐가 있어요? living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똑같은 living인데, 똑같은 ing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현재분사고 어떤 것이 동명사인지 어떻게 파악을 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품사적인 것, 그러니까 품사적인 특성에 따라서 파악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분사는 무슨 품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분사는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명사는 뭘로 생각하면 돼요? 명사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은 현재분사고요. 명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은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이 여기 이 living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한번 보면요, 앞에 일단은 people이라는 영어 문장이 뭐냐면 뭐 주어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주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면은 당연히 품사 명사겠죠, 그렇죠? 당연히 주어니까 품사가 명사고요. 자, 이 명사 뒤에 붙어 있네요, 그죠? 이 명사 자기가 명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로서 맨 앞에 들어가가지고 주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어인 명사 뒤에 붙어 있는 놈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요 명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죠. 대신에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형용사 역할. 자, 그러면은 아, 이 명사 뒤에 붙어서 형용사 역할을 수행하면 바로 뭔지 알 수 있죠. 뭐예요? ing 형태니까 현재분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 living, 사는 in urban area, 도시 지역에 이대로 왈라왈라왈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living이 들어가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보니까 일단은 문장의 맨 앞이네요, 그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장의 맨 앞자리는 무슨 자리? 문장의 맨 앞자리는? 그쵸, 주어 자리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아, 주어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를 품사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뿐입니까? 명사로 봤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이 in urban area, 이거는 그냥 부사구도 그쵸? 얘는 그냥 부사구고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doesn't mean, 자, 동사. 아, 그러면은 주어가 확실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동명사로 쓰이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살다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living 사는 것 in urban area 도시 지역에 doesn't always mean 항상 의미하지는 않는다. The happy life 행복한 삶을 그렇죠. 하지만 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지역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ing가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봤는데, 아까 전에 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과거 분사를 얘기할 때 과거 분사가 뭐랑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과거 시제랑,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과거 시제랑 과거 분사 형태랑 똑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둘이 아예 예를 들어서 뭐 i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it 있고요, 그죠? it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과거형은 뭐예요? it 있고요. a 이걸 과거 분사형은 또 뭐예요? it이죠. 얘요 얼마나 구분하기 쉽습니까? it 하고 it 이거 누가 봐도 그렇죠. 눈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거 알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봅시다. make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과거형 뭐예요? 아, 이거 더하기 있을 거 같네. 과거형 뭐예요? 메이드죠. 이거의 PP형 뭐예요? 메이드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그쵸? 만약에 딱 봤을 때, 과거 시제로 바로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뭐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해석이다.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자,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인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습니다. 왜 동사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형용사라는 거는 이렇게 얘가 동사 역할을 수행하진 않죠, 그렇죠? 동사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형용사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얘는 동사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그 문장에 주어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다면은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은요 뭔가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아까 전에 위에 말씀드렸던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장을 하지만 동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은 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동사가. 그런데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제만 바뀐 것이지 이 자체가 무슨 역할을 수행합니까? 분사로 치면은 이 자체가 동사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문장을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뒤에 봤을 때 다른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어가 한 개면 당연히 동사도 한 개고 주어가 두 개면 당연히 동사도 두 개지만은 보통은 이제 한 문장이면 주어가 한 개니까 얘도 이미 자기가 동사로 쓰였다면은 얘 동사 없겠죠, 뒤에. 그래서 동사가 있음, 없음의 차이로 과거 분사인지 과거 시제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most opinions, 대부분의 의견들이라는 게 나와있고요. 그죠? 보니까 여기 need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need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딱 봤을 때요. 일단은 make라는 게 과거형이랑 과거분사형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뭐예요? made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과거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뭐 그게 뭐 빨리 스킬 해가지고 뒤에 동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바로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바로 과거 시제로 일단 해석을 하세요.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다른 동사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 그거? 과거 시제? 그게 아니라 뭐였다? 과거 분사였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슨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막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과거에 만약에 헷갈린다면은 내가 너무 헷갈린다면요 일단은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Most opinions 대부분의 일견들은 매일 이거 아직 과거형인지 또는 과거 분사형인지 모르니까 쌤 과거형으로 해석을 할게요. 만들었다 at the meeting 그 미팅에서 were 하고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진이구나, 그죠? were 그것은 not very helpful 그다지 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은 쓰인 거는 뭘로 쓰인 거예요? 이 뒤에 were이라는 동사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 주어는 must opinion이 주어고요, 그죠?
이 하나의 주어에는 반드시 몇 개의 동사? 반드시 한 개의 동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 월이 동사라면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made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동사는 아니겠죠, 그렇죠? 동사는 아니니까 아 그러면은 얘가 과거 분사형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Most opinions, 대부분의 의견들은 made, 만들었다. 이것도 그냥 바로 만들었다고 과거형을 해석을 일단 할게요. 만들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angry, 화나게. 여기서는요, 이 뒤에요, 이 made 뒤에요. 별다른 동사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별다른 동사가 없죠. 별다른 동사가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해석이 됐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뭘로 쓰인 거다? 일반적인 과거형으로 쓰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분사 파트 한번 해봤는데요. 선생님, 구문 독해를 위해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품사에 대한, 품사가 아니라, 그죠? 우리 그 분사에 대해 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사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g 하면 바로 현재 진행부터 생각하고 pp 하면 바로 수동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사라는 게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정말 빈번하게 나오죠. 그래서 갈수록 좀 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분사인지 파악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쌤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랑 헷갈리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쌤이 오늘 말씀드린 거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잘 열심히 잘 습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문제를 해석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적용을 하다 보면요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품사로 치면 그냥 동사에서 뭘 바뀌었다? 형용사에서 바뀐 거고 그냥 형용사처럼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사 어디에 붙어서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거 품사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분사 파트 한 거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쌤이 과제는 당연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과제 열심히 잘 해오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